오늘은 이 마라 소스를 이용해 요리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쿠키입니다. 마라 소스 좋아하시는 분 많죠? 대표적으로 마라탕, 마라샹궈 이런 걸 많이 드시고 또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보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마라 소스는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매운 중국 소스예요. 그리고 팔각이나 산초 같은 향이 아주 강하죠. 향신료를 좋아하는 분들이나 매운맛을 좋아하는 분들이 특히 좋아하는 소스인데 맵찔이라고 하죠. 저 같은 매운 걸 잘 못 먹는 사람에게 아주 어려운 소스예요. 그래도 마라가 인기다 보니까 한 번쯤은 먹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마라를 좋아하시고 매운맛도 즐기지만 마라탕이나 마라샹궈는 부담되고 마라를 좀 더 친근한 음식으로 쉽게 먹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라소스를 이용해 마라향은 그대로 유지하고 매운맛이 조절 가능하며 쉽고 친근한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오늘은 마라 라면이에요. 마라는 절이다는 마와 맵다라는 라가 합쳐진 중국어로 절일 정도로 맵다라는 의미의 소스예요. 확실히 저 같은 맵찔이는 이런 음식을 접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맛있다는데 먹어봐야죠. 먼저 양파는 슬라이스하고 대파는 큼직하게 썰어줍니다. 그리고 중국 탕 음식에 많이 사용되는 청경채도 사용합니다. 어차피 익으면 흐물거리게 되니까 큼직하게 잘라줄게요. 배추는 같은 중국 음식인 짬뽕에 사용하는 것처럼 자를 거예요. 이렇게 보니 사실 짬뽕이나 다를 게 없네요. 라면은 평범하게 신라면을 사용할 거예요. 저에게 더 이상 매운 라면은 무리예요. 나중에 한 번 더 끓일 거기 때문에 라면의 면만 풀어질 정도로 익혀 사용할 거예요. 절반 정도 익은 면을 찬물에 식혀둡니다. 이제 기름을 두르고 마늘을 볶아줍니다. 마늘향이 나면 다진 소고기를 넣어 볶아줍니다. 사실 마라탕에는 널찍한 샤브샤브용 소고기를 사용하지만 오늘은 라면이에요. 다진 소고기도 사용합니다. 물론 샤브샤브용 소고기를 사용해도 괜찮아요. 혹시 모를 잡내를 날려주기 위해 미리 1테이블스푼 넣어줍니다. 그리고 양파와 대파를 넣어 볶아줍니다. 양파가 반투명해지면 배추를 넣고 물 300ml를 넣습니다. 그리고 라면에 포함된 스프를 모두 넣어줍니다. 야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싱거울 수도 있어요. 싱거우신 분들은 간장이나 소금을 조금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라 소스를 넣어줍니다. 저는 1테이블스푼을 넣고 조금 참을만 해서 1테이블스푼 추가로 넣어줬어요. 이제 숙주를 넣고 숙주가 익을 때까지 끓입니다. 식혀둔 면을 넣고 끓인 후 청경채를 넣습니다. 청경채는 오래 끓이면 거의 녹다시피 흐물거리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넣어주는 게 좋아요. 이제 그릇에 담고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마라소스를 살 때 중국 식료품점에서
160g 소스 한 봉지가 2인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매운 걸 먹지 못하는 저는 겁을 먹고 1테이블스푼만 넣었는데 마라향도 너무 적고 생각보다 맵지 않았습니다. 매운 냄새. 결국 1테이블스푼을 더 넣었는데 이 정도가 저한테는 딱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마라소스마다 맵기가 다른 것 같으니까 다른 마라소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마라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만큼 넣고 끓이시면 될 것 같아요. 마라소스는 생각보다 요리하기 쉽고 구입하기 쉽습니다. 요즘에는 마라소스가 유행이고 중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가까운 동네 마트만 가도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150g에서 200g 정도에 3,000원에서 4,000원 사이로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 요리는 마라를 직접 만들지 않는 한 각종 재료를 넣고 마라 소스를 이용해 끓이거나 볶는 게 전부인 요리입니다. 저처럼 라면에 활용할 수도 있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 매워. 이게 그냥 라면의 맛이 아니라 마라 향도 나면서 약간 짬뽕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얼큰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역시 라면 스프는 최고죠. 지금 떡볶이 인기가 좋은 것 같던데 마라 떡볶이 영상을 만들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 마라 라면을 드셔보시고 여러분도 맛있게 드셨는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대신 요리했으면 하는 음식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친구와 SNS에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쿠킴이었습니다.